쇼핑할 때마다 무조건 7%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코주부 레터 에디터 김개미입니다. 작고 귀여운 우리들의 월급을 사수하기 위한 꿀팁을 가져왔는데요. 쇼핑할 때마다 무조건 7%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서울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거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정말 알차게 잘 이용하시는데 안 쓰는 분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제작진들은 좀 알고 있어요? 서울사랑 상품권 써본 적 있어? 초면이야. 초면이야?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있니? 너네 뭐 되니?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게 뭐 구매하는 거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이 좀 귀찮기는 해요. 그래도 7%나 10% 할인은 정말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혜택이 좋으니까 오늘의 콘텐츠 잘 보시고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사랑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하나예요. 다른 지역에도 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는데 부산에는 동백전이라는 게 있고 경기지역화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인데요. 이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100만원어치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 10% 할인을 해서 90만원에 구매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때에는 100만원어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 할인을 늘 받으면서 쇼핑을 하는 셈이에요. 사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주는 게 많지 않을 뿐더러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뭐 전월 실적을 얼마를 써야 된다, 뭐 연회비를 얼마를 내라.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도 뭐 어디 어디에서만 써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겁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하는데요. 신용카드 생각해보면 15%의 할인율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정말 높은 공제율인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해도 똑같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각 구청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서울시에서 발행한 거는 할인율이 좀 낮습니다. 원래는 10%였는데 이번부터 7%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서울 전역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구청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아직도 할인율이 1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구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강남에서 샀으면 강남에서만, 종로에서 샀으면 종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다른 구에 거주한다고 해도 또 다른 구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종로구로 출근을 한다 그러면 종로구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할인율이 상당하고 생각보다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죠? 좀 관심들이 생겼으니까 이 부자 제작진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좋아. 아주 좋은 자세예요. 먼저 서울사랑 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상품권은 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 또는 구에서 몇 월 며칠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달쯤 전에 보통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람을 설정을 해두시고 그 시간에 정확히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못 샀어. 나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몇 명이었지? 14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나? 제가 구매를 하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꾸 로그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오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처도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페이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서울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어플인데요. 신한솔, 티머니페이, 머니트리라는 어플에서도 구매를 하고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사랑 상품권은 구매 한도가 있는데요. 서울시 주관으로 판매한 서울사랑 상품권은 1인당 구매 한도가 40만 원이었어요. 구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미리 계좌에다 돈을 넣어놔야겠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다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그 매장에서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모바일 그 어플에서 바코드를 띄워가지고 보여주시면 쉽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서울사랑 상품권 쟁취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뻐하시고요.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쓸데가 많아요. 일단 편의점 다 돼요. 편의점 다 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도 다 됩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 이런 데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낼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비도 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사랑상품권 사용기간이 5년이거든요. 내가 5년 내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일단 사세요. 그러면 복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서울페이가 되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이라든지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페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가맹점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사랑 상품권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꼭 구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쓰고 있는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무료예요. 무료로 매주 두 번이나 보내드린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